안녕하세요. 인연왕 힐링 컨설팅. 힐링 컨설팅, 컨설팅. 아이고, 컨설팅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힘들어서 이제 다시 또 공주로 갑니다. 어제 우리 박상도 시장님 당선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선거하신 그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어제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시 넘어서 왔는데 아침에서야 6시 저도 확인했거든요. 저도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안면도 갔다 온 상태에서 또 선거 겨우 가가지고 안 하면 선거하고 또 그 끝으로 선거 사무실에 가서 또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와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많은 것에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말 우리가 선진 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에 있어도 평등한 속에 존중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 하면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에 훈수 드시고 함부로 말하거나 그 사람의 자유를 터치하는 그런 언행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가 한국 사회는 이 권위주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나이가 어리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냥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명령을 그냥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무리하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 그 분위기 못하고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 별로 좋은 생활 태도인 것 같진 않아요. 그로 인해서 상대편이 상처받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볼 때는 아직 젊은 것이지만 제 밑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세대 정말 우리 시대의 마인드와 우리 젊은 시대의 마인드는 틀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견해, 좁은 소견, 견해를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부모의 그 강압적인 그런 교육, 절대적인 권위 속에 우린 교육을 받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저도 어떤 때는 좀 권위주의적인 하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권리를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상대편이 무례하고 기분 나빠도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사람 대칭이 그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요 더 큰 사고를 쳐요. 우리 자녀 애들 그런 착한 애들 착한 자녀들 더 폭발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 이제 우리가 노년층에 이제 중장년층을 해서 노년층 들어가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이번에 27살 된 사람 국회의원 나왔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럼 기존에 이제 연배가 있는 그 중장년층, 그 노년층에 계신 분들이 그들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권위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하는 말이 상대편의 인격이나 자유에 손상되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하고 좀 말을 던졌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저 힐링하러 가는데 보실래요, 한번 채널을.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별로 신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천안 코로나 때문에 넉넉지도 않고 다들 힘들어요. 다 예민해져 있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남녀노소 지상화를 막론하고 또 연령대를 배제하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우한다면 이런 트러블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가 장애 있거나 문제 있는 부모들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들은 애들 봐야 되고 그러면 뭘로 돈 벌어서 먹고 사나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정말 막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특히 처음 본 사람한테요. 지적하거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대편은요 미쳐서 진짜 상처받고요. 제발 좋은 일에 아 죄송해요. 아, 지금 또 저도 소통하고 싶다고요. 저도 답답하니까 제발 코로나 힘드시고 소상 너무 힘들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가정생활 정말